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스케치를 잡아주세요. 자세하지 않아도 돼요.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그것만. 약간 생크림 느낌으로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. 생크림 그 케이크 있잖아요. 생크림 케이크. 케이크의 그 농도. 케이크 크림의 농도. 모르려나? 생크림. 많이 많이 칠해주세요. 처음에 이제 그리기 전에 젯소를 먼저 칠해줬으니까. 흰색 물감을 젯소라고 하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젯소라고 따로 있어요. 이제 밑작업을 할때 젯소를 발라주면은 잘 칠해져요, 저. 원래 캔버스에 젯소가 칠해져 있긴 한데, 좀 더 칠해주시면 좀 더 잘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화장할 때 여자분이 아니라서 이분이 잘 모르시겠지만, 여자들 파운데이션. 파운데이션 그 느낌이에요. 아시라고 해요. 이거 좀 큰 붓으로 하셔도 돼요. 그 백붓 같은 걸로. 원경에 있는 나무들도 그려서 진한 색을 묻히셔야 돼요. 그래야 옆에 있는 색들이랑 섞이면서.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거든요. 그냥 잘 못 그렸더라도 이렇게 좀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재밌죠. 잘 그렸다 잘 그렸다 하면서 해야 또 재밌으니까. 우린 취미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만.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색감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입혀줘요. 다양한 색감으로 디테일 앞에 있는 사슴을 그려줄게요. 물감을 그냥 톡톡 조금 두껍게 발라주세요. 실루엣을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서. 이제 요 사슴 주변에 이제 잡풀들 같은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요. 무슨 색이 무슨 색 비율을 내가 맨날 얘기해준다 한들 그거 조절하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, 그런 거가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. 이건 그림이라는 게 감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려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베 그림 많이 봐야 되고 비슷하게 같은 이제 뭐를 같이 배우면서 그리시는 게 사실 그림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리는 게 좋아요. 되게 많이들 예전에 승관 씨가 얘기했지만 나보다 조금 잘 그린 사람이 있는 게 그렇죠. 완전 잘 그린 사람 넘사벽이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근데 조금만 잘 그리면 돼요. 그러면 아, 저 정도는 내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. 어, 그러면서 느는 거예요. 호준아 고마워. 호준이가 승관 씨보다 조금 더 잘 그리기 때문에 아주 약간 그죠? 호준이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호준이 정도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? 호준이가 동의를 안 할 것 같아. 근데 수채화는 또 승관 씨가 훨씬 잘 그리기 때문에 색감을 맞춰주시고 약간 거리감 나게 살짝 끝작이 안 되네요. 근데 약간 살짝 밀리죠. 뒤로 약간 물러나는 효과가 있어요.
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, 근데. 이게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. 살살 해야 돼서 잘못하면 갑자기 확 다 지워져요. 그래서 다 지우고 나서 울잖아요. 멘붕이 와갖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? 뭐 이러면 다시 올려. 그럼 아 괜찮아요. 다시 그리세요. 뭐 이렇게 그런 느낌. 사람은 안 그려주려고 했는데 허전해서 있는 척만 해줄게요. 다른 동물들도 좀 있고. 뭔지 몰라도 되니까 대충 있는 척.